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2월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월 신묘월 운세를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녹음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신묘월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운세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목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맹신은 금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해석법은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게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춘이 지나서 신축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호랑이 달인 인월이 지났고 경인월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묘월이죠. 첫 번째로 천간에 어떤 글자가 들어왔느냐, 이 갑목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금을 만났죠. 우선 천간에 정관이 들어온 달이고 어차피 신축년이니까 이게 신금 신축년의 신묘잖아요. 신묘월.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 겁재입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 신금을 만났고 또 갑목이 이 묘목을 만났습니다. 사실 겁재를 만난 것은 저희가 다른 이야기로 양인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싸워볼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금의 굴레 속에서 이번 달은 반드시, 거의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결과를 왜 그렇게 좋게 제가 설명을 예측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상의 작용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상관이 정화이고 식신이 병화가 되죠. 근데 우리가 토끼월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병지가 되고 이 병화 입장에서는 여름에 왕성하니까 여기서는 목욕지가 돼요. 즉 상관성에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상관작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으면 왠지 군살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다이어트 의식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없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조절을 하게 되고 제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제한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의 굴레 속에서 아주 괜찮은 결과물을 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이 묘월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 정관 신금의 입장에서는 또 편관, 경금의 입장에서는 절퇴지에 각각 놓이게 돼요.
또 정제 기토 같은 경우는 병지에, 그리고 편제 무토 같은 경우는 목욕지에. 그러니까 재성은 어차피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관식신의 힘을 빌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성장. 내가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매출도 당연히 올리겠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단기 투자도 가능해요.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1년, 2년 크게 가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내가 멀리 내다봐야 되는 그런 투자는 힘들고, 단기 투자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특히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상관식신의 생을 얻은 정제, 편제가 역시 또 불안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인연이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겁니다. 매출 제한, 그리고 내가 모델이다, 혹은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서 배우로서의 어떤 몸을 만든다, 혹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식습관을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 당뇨기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어떤 식습관의 그 권유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월 달에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자기와의 극복, 자기와의 극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극기죠. 자신을 이기는 거.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 성장, 발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분들 이번 달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은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는 비견의 글자인 감목이 힘을 쓰게 되는 부분이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 청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겁재의 글자인 을목이 왕성하게 힘을 쓰는 부분입니다. 실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좀 추워요. 물론 이제 경칩 절기가 들어와서 따뜻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3월 15일부터가 되어야만 제대로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제가 적어놓은 부분, 현재 이 신묘월에 들어서는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화의 기운이, 여름의 기운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이 관성의 기운은 말라버리는 시기이며, 또 겨울 기운은 쇠락하는 시기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별 운세, 주간 운세 제가 매주 올릴 테니까 비교하시면서 오늘 예측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입니다. 을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봤고요. 현재 신축년의 신묘월입니다. 자, 양력으로 봤을 때는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3월 5일 이 시간대부터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4월 4일 밤 시간까지입니다. 천간으로는 을목일간 입장에서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의 글자로는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십이연성으로는 굉장히 목의 기운이 엄청 왕성한 걸록지 환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일 정도 펼쳐지는데, 구간이 이제 두 부분이죠. 갑목과 을목으로 나누어져요. 여기서는 갑목은 겁재고, 이제 을목은 비견이죠. 첫 구간은 약 10일 동안, 그리고 뒷구간은 약 20일 동안 펼쳐지게 될 건데, 우선 을목이 이 묘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또 신금의 이 편관의 환경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선 처음 말씀드린 것은 그 교육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좀 덜해요. 지장이 거의 없고, 나머지 분들, 일반적인 사업, 일반적인 학생, 일반적인 직장인, 일반적인 가정주부, 일반적으로 집에서 쉬시는 분들,
모든 영역들, 교육을 제외하신 분들, 이분들은 활동성이 많은 제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이제 금전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여기서 우선 식상의 그 활동을 펼쳐보게 된다면, 살펴보게 된다면, 상관 식신, 특히 상관은 병화이고, 지금 저희가 맞은 것이 바로 묘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욕지 환경이 돼버리죠. 그리고 정화 식신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 묘월이 병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식상이 불안해지면서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재는 보이시는 것 같이 무토가 됩니다. 예, 역시 저희가 지금 신묘월을 맞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재의 에너지도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편재인 이 기토도 역시 묘월의 병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재성이 불안정해진다. 이것은 돈을 똑같이 써도 지난번 그 인월일 때와 비교를 했을 때이 묘월은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해도 이상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소모전이 심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 비효율적으로 라인이 돌아간다거나 또 같은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안 따라준다.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금전을 투자했는데도 계속 활동성의 낭비, 활동성의 소모전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신묘월이 들면서 이 구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나와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에서 민감한 부분이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관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인데 정관인 경금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묘월이잖아요. 이 정관인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묘라고 하는 이 환경지는 절퇴지 중에서 퇴지, 그리고 편관인 신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묘월의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라 정관, 편관, 즉 나의 관성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인관계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3월 5일부터 약 보름까지는 간목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가 있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나와의 좀더 가까운 사람들,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들끼리 신경전이 아니라 함께 경쟁하고 좀더 완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활동성이나 금전이 많이 소모되는 구간은 오히려 이쪽, 이 구간이에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목의 기운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한50% 정도 올랐다면 여기는 이제 한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구간에서 을목분들이 정말 많은 파워를 쓰셔야 되는, 평상시보다 식사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다이어트보다는 푹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싸울림이 필요한 부분이고 왕성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흘리니까 우리가 어떤 쟁반에 물그릇을 들고 간다 그러면 물그릇을 두고 한번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그릇이 찰랑찰랑찰랑해서 막 넘치겠죠. 다 흐릅니다. 그냥 다 흐르는 거예요. 신묘월에. 그러면 덜 흘리려고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면서 조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다음 이제 진월이 들어오죠. 진월이 들어올 때까지 모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 묘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업원을 좀더 확장을 해서 내가 움직여보겠다 이런 것들이 100%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 목표를 세우셨다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0%만 건져도 성공이지 않을까. 너무 높게 목표치를 잡지를 마시고 어느 정도나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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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렸고요. 현재 신묘월입니다. 신축년으로 넘어왔고, 신묘월이 경칩이 시작되는 양력 3월 5일 이 시간부터 청명이 들어오는 4월 4일까지 펼쳐지는 것인데,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에 정재가,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달입니다. 12연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인 부분입니다. 병화가 가장 왕성한 달은 4, 5, 미 여름에 왕성하고요. 이제 임묘진 봄 때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죠.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달이고, 화의 기운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우선 천간에 정재가 발동을 한 부분이니까 이 정재가 들어오면서 관에 해당하는 이 오행을 쓰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을 얻게 되는, 취득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관문을 통과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시험이나 오디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오디션, 학업에서 어떤 졸업, 이런 관문을 통과하거나 졸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이번 달 대체적으로 병화일간 분들께 이런 것들과 별개로도 새로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거나 또 계약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고갈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금방금방 정말 금세금세 주변인들의 노력으로 고갈 자체가 되지 않아요. 금전이 계속 계속 채워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큰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불안정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 퇴사 절차를 받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그냥 출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없던 일로 되어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쉬고 있었던 상태에서 취직을 하는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이직의 형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중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상황, 기존에 있는 것을 무조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갈때 불안정한 형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식신에 해당하는 이 식상을 또 살펴보게 되자면, 여기 이제 이게 식상인데, 식신에 해당하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토끼달이 목욕지예요. 그리고 기토, 네, 앞에 일간에서도 했지만 기토가 이제 그 묘월에 놓이게 되면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해진다는 의미는 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신금이 정재가 되죠. 이것도 이제 신금이 묘월에 놓이게 되면 절지가 되고, 그러니까 재성 자체가 이게 활동성이에요, 여러분들. 활동성인데, 경금 편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태지거든요. 활동성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을 쓰기는 좋지만, 예, 재성은 조금 암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했던 어떤 물질적인 것과 명예적인 것들은 취득을 할수 있으나 내가 보살펴야 하는 대인관계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또 정관 개수 이 수의 입장, 정관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토끼달 들어오게 되면 장생지에다가 편관 임수의 그 기운을 또 살펴보게 되자면 그것도 묘월을
묘울 환경이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에너지가 죽는 사지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관성을 손쉽게 쓸 수는 있으나 재성과 관성의 그 양쪽에 무기를 쓰는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는 때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관을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지 식상이나 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거저 얻는 형식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불안정한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이 들어오긴 할 건데 병화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구간에서는 갑목이라고는 편인이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고 약 10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일 정도는 을목인 이 정인이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개인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당연히 다를 거고 이거는 이제 맞다 안 맞다보다는 졸업을 하거나 관문을 통과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봄을 향해 달려가면서 병화에게 힘을 실어다주는 병화에게 힘을 실어다주는 에너지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혹은 내가 지금 어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추천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이럴 때 바로 이 묘월에서 그 기능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을 돕는 기운들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고 병화분들을 그쪽으로 옮겨다가 실어주는 바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순풍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만의 어떤 실력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나만의 금전적인 자금적인 능력을 끌어와서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겠다. 그건 좀 어두워요. 자,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좀 간단하겠죠. 신묘월은 다음 또 진월이 오게 되면은 봄을 마무리하는 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들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새로운 물품 구매 또 계약을 하시게 되는 상황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멀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묘월입니다. 신축년 신묘월의 운을 볼 텐데 경칩이 들어오는 양력 3월 5일부터 청명이 들어오는 4월 4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바로 재성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가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인 환경에서는 병재 환경이 놓인 부분인데요. 정화일관 분들께는 이번 달에 금전운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재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성은 금전이 아니라 활동성이고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어떤 학업,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일들, 매우 발전적인 일들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즉 연봉을 높여야 한다거나 또 지금 목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금전운이 강한 달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화의 기운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정화분들이 쓰셔야 되는 가을 기운 자체가 현재 지금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 상관인 무토를 봤을 때 이 토끼달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목욕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기토식신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묘월은 병지 환경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거죠. 식상이. 그러면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상의 그 생을 받은 정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토끼 묘월에 들어왔을 때 태지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신금인 편재가 이 입장에서 또 묘월을 보게 된다면
저희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라는 활동성 자체가 절퇴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정관이 이제 임수 또 편관인 계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지금 이 신묘월에 이르게 되면은 정관은 사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편관은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도 그나마 재성보다 낫기는 한데 이 정관 자체가 이제 사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갑목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글자 즉 정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힘을 얻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도움을 받게 되고 서포트를 받게 되고 꽤 든든한 도움이 들어옵니다. 정신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일도 생겨요. 근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이 을목 글자가 이제 편인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앞에 부분은 10일 정도, 뒤에 거는 이제 20일 정도 힘을 쓰게 될 건데 이 을목 구간에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더 절실한 상황에서 실제로 더 와닿는 도움, 그러니까 내가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훨씬 더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도움에 대해서. 그런데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갑목에 영향을 미칠 때는 받을 때에는 든든하긴 하지만 이때 받았던 도움이 좀 더 길게 가요. 그런데 3월 15일부터 이 4월 4일까지 을목이 힘을 쓰게 되는 구간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반짝 아주 반짝 잠깐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이 1번 구간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병화일간 그 설명을 드릴 때에도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정화일간 분들은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완성을 하게 되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겠지만 과정을 완성하게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토익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사 일정이 계속 졸업이 미뤄졌었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오케이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예와 좀 더 밀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점수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전운은 전달에 비해서 그다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달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건강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만 해주시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무토일간 입장에서 올해는 신축년이고 이제 신묘월로 들어왔습니다.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 양력으로 4월 4일이 들어오는 이 청명절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신묘월은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온 달입니다. 12온성으로는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쪼개놨죠. 우선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10일 동안의 첫 번째 구간은 갑목이 힘을 쓰는 달인데 갑목은 바로 관성입니다. 즉 10일 동안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편관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 편관이 나를 직접 돕는다기보다는 무토가 편관의 빛을 바라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약 20일 동안은 정관인 을목의 빛을 바라게 되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토일간 분들은 금전 성취는 이번 달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어떤 큰 목돈이나 또 단기 투자를 했던 것들은 이번 달에 크게 빛을 보기는 어려운데 즉 금전 성취는 아직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지방에서 혹은 뭐 서울로 아니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직장에서의 발령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부서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는 거죠. 관의 변동수가 생기고 직장 발령, 부서 이동, 즉 직장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빈번하게 이번 3월달, 4월 초까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안 좋은 쪽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포지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또는 어떤 상, 포상, 또 내가 하던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업무였는데 좀 더 발전적인 업무로 업무의 발전 등이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아직 미혼인 분들은 아니면 짝을 다시 찾아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우자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해당됩니다. 이번 달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크게 어떤 목돈 들어올 일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벌이는 사업, 학업, 또 내가 금전을 벌어들이기 위한 나의 전반적인 모든 이런 활동들이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인상적인 활동을 펼치시게 될 거예요. 조직에서 자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없으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임팩트 있게 간단한 이야기만 지금 드렸고요. 이번 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일간인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제 신축년으로 넘어왔고 신묘월로 바뀌었죠. 이 신묘월 구간은 경칩이 들어오는 양력 3월 5일부터 성명이 들어오는 4월 4일까지입니다. 30일 동안의 구간 중에서 이 신묘월은 기토일간 입장에서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또 이 지지로는 관성에 해당하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달이 됩니다.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인데 우선 기토일간 분들은 이번 달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당연히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봄이잖아요. 봄은 목이고 환경적으로는 관성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달이죠. 그러면 기토일간에게 이 봄이 들어왔다는 뜻은 기토는 쉬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밭작물을 위해서 쉬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춰져 있던 건강 문제들이 다 튀어나와요. 어떤 염증이라던가 또 이제 정기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런 건강 문제들 또 이게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숨겨져 있던 어떤 단점들 내가 도려내야 하는 사람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려내야 하는 상황이 이번 달 발견이 될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일한 직장인분들,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잘 안 따라주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던가 또 이익 보상, 어떤 포상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위에 상사가 그 칭찬을 대신 듣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토일관 분들이 이번 달 하셔야 되는 일들, 하셔야 되는 그 목표가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급해집니다. 토끼의 속성대로 급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되고 업무에서도 이성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감정이 좀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소란스러운 구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토끼 묘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토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식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인데 이 금의 식상이 이번 봄 3월 4월까지 쭉 진행이 그렇게 될 거예요. 상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경금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금인데
지금 신묘월에 들어와서 경금은 태지에 놓이고 또 식신은 절지에 놓이죠. 즉 절태지에 태절지에 놓이게 된다는 뜻은 식상관이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플 수 있고 쉬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재성인 바로 이 정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정제인 임수와 또 편제인 계수가 토끼 이 신묘를 만났을 때 임수는 사지에 놓이고 계수는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보상이 제가 떨어진다고는 했으나 전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섭섭할 수가 있고, 특히 사업가분들도 그래요. 매출이 오른다 오른다 했는데 시원한 만큼, 투자한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관성이 또 정관 감목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번 달 20묘월에 제왕지에 놓이고, 또 편관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또 걸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업무나 또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 말 그대로 관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해! 라고 기토분들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건강 무너지기 쉽다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건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만 금전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또 활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신묘월에 혹시 회사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혹시라도 어떻게 되신다고 해도 다음 일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계속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정말 할 거리가 없는 사람도, 가만히 계신 분들도, 포지션이 없는 분들도 알아서 일을 만들어내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토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선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 혼자 쉬시는 시간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인맥들 소중히 하시고요.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묘월이잖아요. 신축년의 신묘월입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서 우선 3월 5일 경칩이 들어오고 또 4월 4일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쪼개봤는데 보시면 이 신묘월이라는 한 달 자체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지지로는 바로 재성, 정재가 들어온 달입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그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였다라고 경금일간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쟁터 같은 경쟁을 벌이시게 되는 것이 이번 달이기도 해요. 이번 달에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송사가 걸려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에서의 경쟁관계,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투쟁적인 관계,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이런 밀고 당기는 밀당의 관계가 계속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보시게 된다면 우선 경금의 이 재성이 환경적으로는 재성이 왕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일구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금전을 메꾸게 되고 활동성을 메꾸게 되는, 타인을 통한 보상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그 첫 번째 구간이 바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의 간목이 힘쓰는 구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편제가 힘을 쓰는 거고, 이제 나머지 20일 동안은 바로 정제가 힘을 쓰게 되는 거죠. 편제가 힘을 쓰고 정제가 힘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 편제는 아까 자산 자체가 타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봄 운동 자체가 인묘진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에서 묘로 왔고, 그리고 이제 진으로 갈 텐데, 거기서 이제 묘죠. 뚝딱뚝딱 계속 뭔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경금분들이.
그 금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할 것이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할 것이에요. 하지만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또 남자분들을 여자분들 다 통틀어서 내가 온전하게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해줘요. 전문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타인인 사람이 내 것을 대신 싸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첫 번째 구간이 이 5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3월달 중에서도 나의 자산이 박살날 수 있는 일이 한번 있어요. 그 자산이라는 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제적인 터전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의 위기가 올수 있고요. 구설에 휘말려서 어떤 걸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기 같은 걸 걸리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의 또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미적미적하게 나의 자산이나 나의 금전적인 환경이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을목의 정제 구간에서는 드디어 잘라낼 거는 다 가지치기를 한 상태에서 오롯이 내 몫을 드디어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겁제 때문에 이번 달에 경쟁을 하시게 되고 결국은 승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씁쓸한 승리라는 거죠, 이번 달. 뭔가 찝찝한,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는 씁쓸한 승리가 이번 이 12월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연애운, 뭐 이성운, 배우자운 이런 건 없느냐, 또 학업운, 시험 합격권은 없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시험운, 학업운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거듭 좋은 쪽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배우자운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지금 양운동을 하러 가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 이 묘가 똑딱똑딱 만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달이라서 누군가의 소개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연애로 성취하신 것은 좀 어둡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로 달려가는데 아직까지는 미약해요. 마음은 가는데 쉽게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스타트 자체를 좀 미적미적하게 시도하려다가 그냥 마음을 접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축년으로 두고 이제 신묘월이 펼쳐졌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재성,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색깔을 바꿔서 양력으로 경칩이 시작되는 양력 3월 5일부터 청명이 들어오는 4월 4일까지의 약한달 구간입니다. 우선 이번 달은 주변에서 이 신금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것, 나의 자산, 내 명예, 이것들을 노리는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실제로 이것을 노리고, 주변에서 내 것을 노리고, 또 신금 자기 자신분들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더욱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이 신금분들은 재성을 잘 써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묘진으로 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대로 써라고, 제대로 사용을 해보라고 아주 고급 연장을 신금분들에게 지어준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제대로 쓰려면 화관성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일단 목부터, 목오행부터 막히니까 이 화오행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도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 그 예상이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이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힘을 쓸 텐데, 이게 이제 신금 입장에선 정제예요.
제대로 FM제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업가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고단해지는 10일 구간이 됩니다. 고단해진다는 것은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신근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일이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나다라부터 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편제가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드디어 얻죠. 드디어 목표를 달성을 해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동안 달성을 하고 계속 쭉 롱런을 해야 되는데 이 이후로 다시 모래성처럼 이게 흩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어떤 문제 해결 A를 내가 해결을 했고 만세 하고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렸다면 이 4월 4일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 B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또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이번 달 체력 안배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건데 일을 하실 때, 일을 하게 될 때, 이 운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도 될 것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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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왼쪽 갔다가, 오른쪽 구불구불 갔다가, 왜 내비게이션도 이상하게 안내하는 데도 있잖아요. 막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냥 쭉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길인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간다는 거죠, 이번 달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장사나, 또 그런 매출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신금분들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군데군데 이 매출 상승한 것을 까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매출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사건 수습하는데 밀어붙이게 된다거나 밀어넣게 된다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내 것을 노린다는 것은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만 알고 계세요. 언니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주변에. 본인의 명예, 본인의 자산,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신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달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임수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려 만세력 어플을 뽑았을 때,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는 구간은 신묘월이고요. 현재 이 신축년의 신묘월로 이제 건너가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달입니다. 약 3월 5일 경칩이라는 절기부터 양력으로 4월 4일이 청명인데요. 양력으로 3월 5일 오후 5시 53분경부터 양력으로 4월 4일 밤 10시 34분경까지 신묘월의 기운으로 해당이 됩니다. 임수의 천일귀인도 이 묘의 형태로 들어오는 달이 되고요. 그래서 천간은 정인, 지지의 상관, 천일귀인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좋은 쪽으로 영향이 좀더 많습니다. 특히 운동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동안 해자축으로 겨울에 음운동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이제 겨울을 벗어나서 임묘진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이 인월이 끝나고 묘월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기의 운동으로 폭발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고요. 이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경부터 양운동의 신호탄이 쏘아집니다. 얼어 있었던 이 음기운에서 음운동이 벌어지다가
양웅동이 목화의 신호탄, 이 묘의 지지를 얻으면서 아주 폭발성을 가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임수가 가장 왕성한 구간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겨울 구간에서 가장 왕성했다가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에 에너지가 조금씩 이제 임수의 에너지 자체는 여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12운성적으로는 사지 환경이 놓이는 게 묘지인데 우리가 볼 때 관과 재를 봤을 때는 이 임수일관 분들이 움직일 때 이 화가 재성이고 토가 관성이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우선 관성 토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토 입장인 편관에서 봤을 때 이 토끼 묘월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토 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토끼 묘는 병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이 불안해집니다. 관성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또 재성도 마찬가지로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토끼달은 임묘진으로 흘러가는 구간이라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고 정제인 정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월에 놓이게 되면 이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이동과 변화가 많다고 예상이 되면서 묘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는 해, 묘, 미로 가려고 하는 운동성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목의 식상으로 가려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식상 운동에다가 천일 귀인의 역할까지 보태어지니까 굉장히 발전적이라는 거죠. 또 발전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성분들은 이 목기운 식상 운동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토가 색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토 관성은 내려갑니다. 즉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상의 상승운이 오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한 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식상운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먹고 사는 영역인 의식주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이 이 식상운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한 구설수에 노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이야기가 금전운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주식이나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영역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상승의 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고정 수입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나쁜 부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3월 5일에서 3월 15일까지의 약 10일 정도는 간목 구간인 식신이 좀 더 힘을 쓰게 되고 나머지인 3월 15일부터 4월 4일 정도까지의 약 20일 정도가 상관성인 을목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영역에서는 금전이라던가 어떤 의식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여성분들은 배우자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머지 구간인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상관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구설수에 노출이 될 수 있겠으니까 좀 더 대인관계에서 자제심 그리고 조심성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양력으로 3월 5일 오후 5시 53분경부터 4월 4일 이 청명이 들어오는 절기로 밤 10시 34분경까지 신묘월이 들어옵니다. 이 신묘월은요. 신축의 신묘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개수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에 닦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금이 이제 들어와서 개수를 만나는 셈이에요. 즉 수에 의해서 닦여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개수분들이 바빠진다라고 하는 금생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이 묘가 식신의 글자 환경도 되면서 12운성으로는 장생주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개수의 그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천일기인인데, 이런 식신의 환경지에다가 천일기인인 이 묘의 글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의식주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수와 개수 영역에서는 임수가 좀 무겁다고 한다면 개수는 아주 생기 있게 이 묘라는 환경을 따라서 그 만물의 생장작용을 위해서 가볍게 활발하게 아주 생기 있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 셈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볼 때 이 재성이 바로 화고 관성이 바로 토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묘라는 것은 사실 음기 운동을 마무리 짓고 해묘 및 식상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목운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관성은 조금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의식주가 활발해지면서 내가 직접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또 살림살이도 굉장히 하나씩 장만을 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여름을 대비한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 수 있는 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성화 부분에서는 이제 묘를 맞이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묘가 목욕지가 되고, 편재인 정화 같은 경우는 묘를 만나게 되면 병지가 되면서 정관인 이 무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목의 운이 상승을 하면서 관이 이제 에너지가 좀 제약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토도 묘라는 환경지를 만나게 되면 목욕지가 되고, 이제 정화 편관 같은 경우도 묘를 만나게 되면 병장경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타 육친에서도 이런 환경이 되게 되면은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서도 이 목운이 활발해지지만 타 육친에서도 배우자의 관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달이고, 사업이나 그리고 이제 직장인을 지금 현재 포지션을 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설수에 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임수구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관성과 재성이 전체적으로 계속 무난한 게 아니라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 관성은 어차피 이 토가 제약을 받으니까 이 식상 묘로 인한 목운동으로 인해서 토가 제약을 받고, 그래서 변화가 많지만 그럼에도 있어서 의식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도움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움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도움이나 제약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토가 간섭을 덜 하게 되니까 그동안 눌려왔던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의지가 제대로 펼쳐지게 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의식주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개수일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이 신묘월 3월 동안은, 3월 초에서 4월 초가 되겠죠. 이 동안은 숨쉴 여유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천일기인의 역할도 있겠지만 거의 뭐 집에서 그냥 개인원은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빠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10일 동안은 갑목이라고 하는 이 상관 글자가 좀 더 힘을 많이 쓰고, 그래서 구설수에 노출이 된다거나 다른 분들에게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이 앞구간이에요. 이 10일 동안.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 청명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약 20일 동안 이제 파워를 발휘하게 될 건데,
이때 이제 가전제품이 또 생기겠죠? 네. 그리고 가전제품 장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영역에서도 또 활발한 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임수분들보다도 이게 개수분들께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아주 좋은 달로 예상이 됩니다. 예, 모두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각 일간별로 이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녹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며칠 동안 좀 쉬면서 멘탈을 회복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번 4월 영상 때는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실수가 덜한 좀 전문적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 힘내세요.